근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6개월 동안에 5개월을 허비하고 딱 한 달 남을 때 첫 번째 재판으로 바로 풀어져 버렸어요. 바로 풀어져 버린 거예요. 5개월을 그냥 갇혀 살면서 재판을 안 하고.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문재인 독재 치하에서의 대한민국 사법부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. 구속영장부터 1심, 2심 너무나 이 비상식적이고 이상하게 왔기 때문에 전혀 신뢰할 수가 없어요. 1심 구속영장 발부한 판사 우리법연구에서 거기에요. 1심 징역 2년형 때린 판사 우리법연구에요. 2심 판사 또 우리법연구에요. 우리법연구회가 2,000명 판사 중에 100명 안쪽이라고 알고 있는데 20분의 1이죠 권리 확률이. 이게 세 번 연속 권리 확률 계산해보세요. 20분의 1에 세 적어라. 태블릿 PC도 우연히 L자 패턴을 우연히 열었다. 14만분의 1이에요. 그걸 믿으래요. 14만분의 1을. 근데 우리법연구회 대리 판사 구속 확률도 그냥 믿으랍니다. 막 몇천만분의 1 막 다 믿으라는 겁니다. 그냥. 그냥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? 이 사법부를. 사실은 2심 때 제가 보석으로 나올 수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. 변호사들도 생각 안 했습니다. 어떻게 나왔냐? 조작 기록만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. 지난 12월 조원진 대표 저 면회 와서 전 저한테 좀 호통 좀 칠 줄 알았는데 아무 막 과거에 막 잘했니 못했니 말 안 하고 그냥 이거 바로 빨리 특검 가야 된다. 특검 가야 된다 그냥. 그리고 이 정치판 내각제 기지자는 이거 안 된다. 딱 두 가지 얘기하고 가셔서 사실 우리 쪽에선 특검 발의가 될까? 열병 모을 수 있을까? 안 물어봐도 뻔하죠. 뭐 온갖 국어 협박하지 않았겠습니까? 자한당 의원들한테. 그 특검법이 재판부에 제출됐기 때문에 세게 계속했던 거예요, 변호사들이. 자, 국회의원들도 이상하다고 특검법 얘기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가만 가다 두냐? 그것 때문에